익산시청 기획예산과 성과통계계장 이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행복한 좋은 아침입니다. 전 기획예산과 성과통계계장 이숙진입니다. 95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그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시 공무원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되게 좋아 보이셨나 봐요. 저도 엄마 소원인데 공무원 한 번 해주면 안 되겠냐. 엄마 공무원이 쉬워?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 소원을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가자, 이제 가서 준비하자. 아니야, 비밀이에요. 여기서 지금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참인데 할 때 두 분이 같이 까시면 돼요.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네네네. 여기는 아트센터를 나폴레옹 유물 전시관으로 그 8월 30일까지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시민분들한테 홍보하려고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방금처럼만 그렇게 딱딱하게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좋아. 작년에 저희 큰딸하고 전국노래자랑을 나갔는데 거기서 인기상을 받았어요. 근데 식당을 가니까 아저씨들이 많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미디어의 힘이 진짜 세구나. 그럼 내가 이 기운을 살려서 익산시 한번 내가 한번 뛰어봐? 하면서 찍게 된 게 홍보 영상입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큰딸 작은딸하고 찍었던 게 돌아와 돌아와 모두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떠나간 청년들이여 다시 돌아와라 반응이 좋더라고요. 마동공원하고 익산역 홍보한 거 슈퍼맨 배트맨 메텔 사진 저도 같이 찍어도 돼요 그래서 호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럴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먹어도 될 것 같아. 왜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80%만 이거도 먹어도 될래. 이거요? 이거를 이렇게 먹어볼게. 안 익었어. 근데 맛있어. 근데 맛있어. 다음 촬영은 니네 안 찍고 싶지? 다음 촬영은 얼굴을 최대한 안 나온 게 모자이크 처리를 내가 해줄 것이고 그때는 예쁜 노란색 티셔츠를 하나씩 사줄 거야. 익산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계장님이 또 직원들을 또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하는 내내 행복하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깔고 이제 여기다가 닭 하나를 놓고 돌돌돌 말아주세요. 한입 떨어졌네. 맛있다. 이 닭구이는 그냥 익산 그 자체입니다. 그 이유는 이 근방에 저 치킨 노드가 조성되고 가장 큰 닭공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닭구이는 익산의 맛입니다. 어떻게 맛있게 먹었어? 응? 네, 맛있어요. 아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늘 내가 산 거니까 다음에도 또 도와줄 거지? 앞으로 제 목표는 직원들이 일을 엄청 잘했는데 그거를 홍보가 미흡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나 아니면 자기 업무에 좀 더 부각하고 싶을 때 익산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